발트에어 맞닿은 니에파야는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생선을 훈제해서 먹었다. 최근에는 전문 훈제집이 있다고 해서 찾았다. 소금에 절인 고기를 연기에 말리면서 흡수하는 훈제는 라트비아에서 그 자체가 브랜드다. 예전에는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생선을 직접 훈제해 먹었다고 한다. 생선 종류에 따라 훈제 과정이 다 다른데 훈제할 때 장작은 마른 오리나무만을 사용하고 생선마다 굽는 시간도 다르다. 요즘은 채소, 치즈를 넣은 생선에서부터 생선 꼬치와 그리고 스시처럼 말아놓은 고등어까지 훈제 요리가 더 다양해졌다. 주인의 배려로 시식을 해봤다. 빵 위에 훈제된 생선을 얹어서 먹는데 비린맛이 전혀 없고 담백한 게 정말 맛있었다.